안녕하세요 여러분, 싸이언닉입니다. 앞선 인트로 영상 잘 보셨나요? 자, 역시 오늘도 멋진 커스텀 수냉 PC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시스템은 한정판 커스텀 수냉 PC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고성능 그리고 고가의 하드웨어들로 구성된 시스템인데요. 그러면 어떤 하드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하드웨어 구성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된 CPU는 AMD Ryzen 9 3900X가 적용되었습니다. 무려 12코어 24스레드의 어마어마한 CPU죠. 고성능의 게임뿐만 아니라 다중코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한 CPU입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마더보드는 전 세계 999개 한정판으로 출시한 에즈락의 X570 아쿠아 모델입니다. 이 마더보드의 가장 큰 특징은 CPU뿐만 아니라 전원부 그리고 칩셋까지 한 번에 냉각해 줄 수 있는 워터블럭이 기본적으로 제공된다는 거죠. 그만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자, 이 마더보드를 사용해서 저희도 시스템을 한번 조립해 봤는데 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이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그래픽카드는 역시 한정판으로 출시한 제품이죠. 갤럭시의 GeForce RTX 2080 Ti 호프 10주년 기념 모델입니다. 자, 이 카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공랭뿐만 아니라 수냉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쿨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시스템을 조립하면서 함께 커스텀 수냉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 측면에 튜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쿨러마스터의 라이저 킷을 사용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메모리는 G스킬의 트라이던트 Z 로얄 실버 제품이고요. 8기가가 4개, 총 32기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저장 장치는 삼성전자의 970 EVO 플러스 2TB NVMe M.2 SSD 하나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적용된 파워 서플라이는 시소닉의 포커스 850W 화이트 모델이 적용이 되었고요. 적용된 케이스는 안텍 토크 화이트 제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부 프레임을 모두 실버, 은색으로 도색을 해서 완벽한 화이트와 실버 조합의 커스텀 수냉 PC로 꾸며드렸습니다. 자, CPU뿐만 아니라 그래픽 카드까지 커스텀 수냉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케이스 상단과 전면에 120mm짜리 펜 3개가 장착되는 360mm 라디에이터가 장착돼서 안정적으로 냉각해 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펌프에서 나온 물이 그래픽 카드, 상단 라디에이터, 그리고 마더보드의 모노블럭, 그리고 전면 라디에이터를 통과 후 다시 펌프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냉각수의 수온을 확인하실 수 있는 수온계가 장착되었고 냉각수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인디케이터도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자, 커스텀 수냉의 배관은 싸이오닉의 전매 특허인 3차원 공간 밴딩을 이용해서 모든 배관을 구성을 해드렸고요. 전체적인 시스템 색상에 맞춰서 크롬 도금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튜닝 포인트에서 빠질 수 없는 슬리빙 케이블 역시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리안리 스트리머 플러스 제품을 이용해서 마더보드 24핀을 구성해드렸고요. CPU 보조전원 8핀 그리고 그래픽 카드 보조전원 8핀 3개는 모두 싸이오닉의 화이트 슬리빙 케이블을 이용해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마찬가지죠. 케이스에 장착된 6개의 냉각팬 그리고 펌프, 인디케이터 모두 ARGB LED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 리모컨 하나로 모든 LED를 컨트롤 하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모든 LED를 끄고 켜실 수 있고요. 리모컨에 나와 있는 다양한 색상의 LED로 이렇게 손쉽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한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멋진 커스텀 수냉 PC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커스텀 수냉 PC를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커스텀 수냉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싸이오닉으로 문의하시면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싸이오닉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멋진 시스템 그리고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